나는 대상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집요하게 그들 간의 관계를 발견해 내려는 버릇이 있다. 구름, 나무, 잎, 바위. 자연을 관찰했다. 자연에는 직선이 없었고 비슷하지만 모두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. 이런 특징들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질서, 즉 패턴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. 그렇게 덩어리들을 그리기 시작했다. 개인전인만큼 덩어리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덩어리들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고 싶지가 않았어요. 그리고 관람객들한테는 덩어리들이 또 다른 무언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기고 싶기도 했습니다. 제가 말하는 근데 패턴은 어떤 반복적인 게 아니라 그 반복을 하지만 반복을 하는 듯 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거를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면 보통은 똑같은 직선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런 걸 말하지만 저는 조금씩 다른 그렇지만 이거를 통해서 뭔가 반복되고는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부터 구분이 되는 그런 패턴을 말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름 같은 경우에 구름의 모양들이 다 다르잖아요.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구름인 줄 알아요. 왜냐하면 뭔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. 근데 그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되는 무엇인데 그게 나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. 근데 그들끼리는 또 다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패턴을 찾고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그런 덩어리 패턴. 이제 캔버스로 옮겨와서 어떻게 보면 캔버스는 한 화면 안에 그런 페인터가, 화가가, 미술가가 모든 그런 제약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화면이 작가의 통제하에 놓여 있잖아요. 그런 세계를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. 그 세계 안에서 움직이는 무엇인가, 그리고 움직이는 순간, 무언가가 움직이는 순간, 멈춰 있는 고정된 순간이 아니라 움직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순간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비디오가 아니고